봐서 나 할 말 있어. 내가 더 어려요. 너무 행복하게 손을 잡고 제가 에스코트를 드렸어. 엄마와 아빠가 만나셨을 때 봐요. 일단 기다려봐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하세요? 유튜브 촬영합니다. 네, 이 질문 정은지 씨가 주셨어요. 어머, 영상 편지 한번 주시죠. 은지 안녕. 나한테 카톡을 하지 그랬어.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한 계기가 궁금해요. 인스타그램을 하긴 하지만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무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래는요 정말 늠름하고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할 것도 없이 긁지도 않고 화장실이 잘 안 치워져 있다 그러면 옆에서 아 닌겐이 안 일어날 것 같다 싶으면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일어나면 어시는 좀 했고요. 골은 5골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경기 수가 현저히 적어요. 질문 주시면 여진영 대표님인데. 아이고. 밥도 언제 먹냐고 또 물어보셨거든요. 그건 제가 촬영 스케줄이 나오면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국수 살짝 쉬었지만 근래에 계속 콩국수 일정을 넣고 있거든요. 사장님 저예요. 늘 콩물 500ml 추가해서 먹던 논현동 저예요.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서 세계여행이요. 바르셀로나. 대학교 때 가우디를 주제로 과제를 했었거든요. 소논문을 썼었는데 사그리다 파밀리아 곧또 완공이 될 거고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겨울로 일... 아 잠깐만! 내 수명인가요? 전 거지로 살더라도 50년을 살겠어요. 있어요! 집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주어지느냐, 그것이 언제 주어지느냐, 이번 내한 경기 때도 주어지느냐, 그것이 저에게도 큰 관건입니다. 미쳤어 미쳤어. 근데 이거 좀 살짝 벨붕인데 일단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 내 늙고 병든 그 시점에서 견딜 수 없을 고통이 시작된다. 배우자한테 냉동을 해달라고 하고 한 30년 있다가 또 배우자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들어가야지 자녀가 깨워주는 거예요. 그때는 혹시 모르잖아요. 의학기술이 엄청 발전했을 수도 있잖아. 30년 있다가 탁 나와가지고 세팅 딱 하면은 아이고 건강하게 20년 살았으면 후회했을 뻔했네 이러고 120년 살아야지. 축하해요.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통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바지가 안 들어가요. 우리야 언니 스커트 1000개 해도 돼? 안돼 안돼. 지금도 옷이 계속 사이즈가 달라져서 언니? 저번에 맞았는데. 작품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 캐릭터가 엄청 매력적이고 내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런 캐릭터만큼까지 아니고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면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흘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나랑 결혼해 줄래. 어떠한 변화, 제가 태어나기 전과 후에 어떤 뭐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7살 때부터 꿈이에요. 둘 다 해요. 타고나는 거는 이길 수 없고 쓴 돈만큼 뭐 좋아진다나 봐요. 그리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샤워하고 나면 세타필 바르고 피부과 가고 다 해요. 저의 목숨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염려가 많이 돼요. 물론 하면서 는다고 하지만 그 늘기까지 얼만큼 해를 끼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할 때마다 조금씩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지구 멸망까지 뭐 일주일이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이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양한 중금속이라거나 오염물질들을 거를 수 있는 필터,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맥가이버 칼 같은 거? 터보라이터 같은 거? 저 헬스하고 있어요. 지금 살짝 광배가 나와가지고 원피스가 살짝 끼는 것 같은데 1.5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면 다 저절로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회원이에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볼 수 있죠. 나 어디 아파 이런 거? 저도 사랑해요. 알겠어요! 동갑 친구야 안녕. 우리가 이제 만 30이라니 만 29예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내가 더 어려요. 30대의 꿈은 뭐야?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요. 평안한 몸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요.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즐기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켜야 할 것들만 지켰을 뿐이에요. 재능이 있고 연기하는 것을 너무 사랑한다면 배우가 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고요. 자기가 배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요. 결과는 너의 책임이다.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또 격려 도 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참 팥빙수요. 음료를 마신 만큼 배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음료가 아니라 물로만 수분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상담.
체감과 온 마음으로 다 공감이 된다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거? 그거 캐치가 조금 빠르지 않은가 싶어요. 저도 잘...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머리부터요. 이유는? 이유요? 제가 생수병을 이기로 먹는데 이유가 있나요? 뭔가 꼬리부터 먹는 거는 이렇게 먹는 기분이에요. 아, 그런 사람 있다면서요. 배부터 먹는다고. 아, 그럼요. 다섯 끼 먹고 있어요. 맞아, 나 할 말 있어. 기자님들 진짜 막 8kg 증량한 살 다 어디 갔냐?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어디 갔냐? 마지막. 정확하게 재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2cm가 더 남았으니까. 2cm 이게. 16, 17. 긴 거는 18cm 정도 되고 짧은 거는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렇게 짧은 거 말고요. 콜드플레이도 좋아하고요. AC/DC, 너바나도 좋고요. 엑스제팬도 좋고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자고 길게 자면 6시간, 짧게 자면 4시간 반. 인간의 수면 주기는 1시간 반으로서 1시간 반의 배수로 잡니다. 대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다가 김혜수 선배님께서 좌석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렸어요. 팔짱을 가볍게 잡아야 하나 했는데 손을 잡아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손을 잡고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렸어요. 춤이 포징이요. 포징이 뭔 줄 아세요? 그럼요! 당연히 봤죠. 솔라 씨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레전드인 게 40불 이하로 떨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살린 줄 알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하는데 솔라 씨 긴장하세요. 파이팅. 오케이. 아, 좀 뒤집어서 해야 되나? 전 매일이 신나요. 푸에 나오잖아요. 행복한 일은 날마다 있다고. 다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면서 간간이 작품 소식도 주고받고 근황 토크 했습니다. 헬스장 아침에 이제 매일 가거든요. 촬영 없을 때는 탈의실에서 샤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둔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맞아요. 이러고 왔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오늘의 TMI. 원작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작을 무조건 보려고 합니다. 다 믿을만 했어요. 이상하네. 다 그럴 법 했는데 지금 요래 세븐이랑 에잇 키우고 있어요. 다 죽었어. 요래 원을 키우면서 빳빳하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대도 났어요. 이렇게 팬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기대했는데 그 뒤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2를 급하게 또 키웠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물을 줘가지고 죽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덜 줬더니 또 이상해 또 죽어. 3, 4 계속 그런 식으로 오버랩 되면서 키웠는데 정말 잘 키워서 이게 두 입에서 내 입까지 났는데 고양이가요 햇빛 잘 되는 데 났는데 탁 올라가서 탁 쳐가지고 와장창 깨져가지고 요래 6가 죽었어요. 그래서 7, 8 키우고 있어요.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고 대사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3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연 단위 혹은 10년 주기로, 그 다음에 1년 주기로, 월 주기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그 다음에 하루에 내가 뭐 해야겠다 생각한 거를 딱 키워드 한 두세 개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식단이 70%, 운동은 30%예요. 그런 건 없어요. 더위? What is that? 더위 몰라요. 골프, 승마, 수영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만나셨을 때부터요. 팬 여러분 안녕. 들러붙게 해줘. 하 사랑해. 나 랑 함께해. 해 헤어지지 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교정장치를 계속 붙이고 있어서 신경 안 쓰면 지금도 얼마든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죠. 초코맛, 초코 바닐라도 좋아요. 딸기 맛은 싫어요. 그치만 하겐다즈는 딸기예요. 맞습니다. 저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살 인생 소나기, 13살 수학, 그리고 사춘기 메들리도 틀어주는 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교육적이죠? 있습니다! 10대, 20대를 나누겠어요. 10대는 13살 수학, 10대는 월계수양복점 신사들. 아, 지금 제가 30대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할 수 있겠군요. 29세예요, 많이. 아, 안 되겠네. 꿈과 일. 오늘 아침에 쟀어요. 인바디도 했죠. 골격근 양이 22.1kg예요. 화육이요. 화육이에서 아사녀 쪽 말고 부자. 나도 사랑하고 일단 기다려봐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덕골이 할 때.
풀업 잘 못해요. 아직 다치고 왔는데 마지막 12개인가 15개 다 올라가는 그 순간 아 끝났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화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기발하고 재밌는 거. 화장실 가요. 아니 왜 웃으세요? 왜 웃어? 웃은 얘기 편을 만들어줄게요. 첫 번째, 유전적인 거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조금씩 자주 줬던 것 같고 자율배식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잘 안 먹어서 조금씩 흩뿌려주고 하는데 간식을 좀 주고 싶어도 사료를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리는 날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걔가 또 등 근육이 엄청 좋아요. 어 저도요! 탁 던지고 안 보고 탁 확신하는 거야 들어갔다고. 그런 순간 있어? 가끔 연기할 때 하면서 카메라 쪽에 있고 스태프들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를 보고 연기를 해도 나랑 눈 마주치는 스태프들이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거 오케이겠다. 아 이거는 필이 왔다. 근데 그때 어떤 스태프분이 이런 거 있어. 그럼 나도 됐군 막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승기 오빠와의 케미. 승기 오빠 휴먼메이드에서 꼭 제 신청곡 불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오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장미랑 해바라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발보다 한송이꽃 굉장히 좋아해요. 뜻밖의 한송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메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먹지 마세요. 급하게 빼야 한다면. 저는 주로 한 두 달 뒤에 갑자기 빼야 하고 막 이런 시기가 정해지니까 건강하지 않게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직장 다니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면은 포만감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오트밀이라거나 프로틴 음료도 종종 드시고 바나나 같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가. 언젠가 가끔 한두 번씩 중학교 때 지은 이름이 있어요. 자식 이름. 아기를 한 다섯 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막 한 명씩 낳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섯 번이나 5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쌍둥이를 낳는 거야. 두 쌍둥이를 낳고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은우, 빈우. 빈우 같죠? 미아, 지아, 하린이, 하린이. 하린이가 막내였다. 이름 너무 예쁘죠? 하린. 근데 얘들아 안녕. 다섯 명 너무 많은 것 같다. 최근에 아이유 씨 꿈을 꿨어요. 아이유 씨랑 엄청 가까이에서 현장이었던 것 같고 나한테 번호를 가르쳐줬나? 호방에 겨워서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알람 소리 때문에 깼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이래서 수면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는 시기가 렘 수면 때거든요? 랩피드 아이 무브먼트. 코미디. 짐 캐리, 아담 샌들러의 코미디. 주성치.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히 오해하고 계신데요. 팀 청소기를 매일 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깊숙이 막 배어있는 때를 빼려고 이제 스팀을 한 거고 매일 저는 삼성 로봇 청소기와 물걸레질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은 정말 가끔 합니다. 아까도 했어요. 이따 식사를 같이 이제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하기로 했어서 오빠 이따 뭐 사올 거야? 물어봤어요. 없어요. 연기하기도 힘들어요. 비밀이에요. 누구랑 있을까? 새벽이요. 방송국에 갔다 올 때 차가 안 막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출근 시간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즐겁겠지만 저는 다시 퇴근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요. 동네 사람이 쥐가 나와서 못 자고 있다 그래서 세탁기 밑에 있는 쥐 잡아주려고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리가 쥐 잡아줄까 해서 가방에 메고 갔어요. 저희 집 쇼파도 당근 마켓에서. 축하합니다. 또잉. 질라탄이요. 이브라이모비치. 너무 멋있어요. 안정환 선배님 엄청난 테크니션. 섬세해. 연습한다니까요. 촤 계속 돌아가지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좋아요? 고마워요. 빙그레 우플레가 맛있죠. 샤인머스켓 그리고 망고스틴 오리지널 맛있고요. 오프롯이라고 빨대 꽂아서 먹는 건데 저희 집 근처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플레 음료 같은 거거든요. 근데 딸기가 들어있고 정말 간편하고 맛있어요. 오프롯 모델이 아닌데 오프롯 맛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한결같아요. 어머니가 한 20년쯤 전에 해주셨던 돼지 사태가 들어간 우거지찌개 굉장히 먹고 싶고요. 또 이탈리안 프렌치 그리고 고기 소고기 놀아주세요. 최소 30분 놀아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건드리지 않아요. 불만을 가진다면 이것은 내가 놀아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심심했고 활동량이 좀 적었다 그러니 집사야 닌게나 몸을 일으켜서 나를 놀아주어라 이런 신호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태영새 아 세상새 태영새는 이야 세상의 중심에 제가 있네요. 세상새 영화로울영. 이게 원래 꽃뿌리영자를 쓴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영화로울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영화로운 존재가
준비가 되라. 민트 초코가 맨 마지막에 깔리고요. 맨 위에가 엄마는 외계인, 가운데에 커피만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고, 본업 잘하고. 일단 그거는 기본, 베이스. 예선을 통과해야 결선으로 갈 수 있는데, 결선은 그거죠. 인성이 어떻고,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외향은 거쳐가는 단계. 전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이 좋습니다. 잠을 자면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죠. 먹으면서 잔 적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크게 겁이 없어요. 일단 걱정을 크게 안 해요. 내가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 그럼 해결을 하면 되니까 걱정이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제 시간 낭비니까 걱정을 안 해요. 나는 퇴사를 종용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퇴사하지 마요. 사또! 인정하십니까? 뭐 사랑스럽다고 해주시니까. 그거 왜 어디에? 아, 뒤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냥 클래식한 거. 실험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끔 입었다. 졌어요. 제가 진 거예요. 잠깐만, 1365243 이거 주민번호 뒷자리 아니야? 1365243. 자신의 신원을 아냐는 뜻인가요?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1365244! 미투! 우리에게 이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열심히 살아야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멈출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밝고 행복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수많은 좌절과 아픔이 있겠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져 보아요. 햇볕을 좀 많이 쐬셨으면 좋겠고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날 좋을 때.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누구도 나 대신 살아줄 순 없어요. 내 스스로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뭐가 중요해.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다 이렇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또 다음번에 두 번째 무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10만 개를 다 해드릴 순 없었고 근데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했어요.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